세계 최고의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최신의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6대가 4일 해군에 인수됐습니다. 앞으로 대잠수함전과 대수상함전, 해상정찰과 탐색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 활약이 기대됩니다. 인수식 현장에 이치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세이돈 제로관 출격!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출격 지시를 하자 활주로에 있던 P-8A 포세이돈이 대한민국 상공을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국내 첫 비행 임무 수행에 성공하자 환호의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해군이 4일 포항에 위치한 해군 항공사령부에서 최신의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인수식을 거행했습니다. 해군 항공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인수식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양영모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 지기자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이강덕 포항시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P-8A 인수승무원과 해군 항공사령부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앞에 늠름하게 서 있는 P-8은 적 잠수함을 무력화시킬 핵심 전력이자 해상기반 한국형 삼축체계의 국가난 기둥이 되어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영모 해군참모총장은 항공기 고유번호 명명식을 통해 P-8A 포세이돈 6대 고유번호를 명명했습니다.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P-8A 도입과 인수에 노력한 항공사령부 김재민 중령과 김은지 소령, 방위사업청 하석봉 중령에게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세계 최강의 해상 초계기 P-8 포세이돈을 인수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수하는 P-8은 그 이름에 걸맞게 한반도의 바다를 지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인수식을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P-8A 923호기에 국내 첫 비행을 지시했습니다. P-8A는 2018년 9월 도입이 결정돼 2023년까지 총 6대가 미국 보잉사에서 생산됐으며 올해 6월 19일과 30일에 각 3대가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P-8A 도입으로 우리 군은 미 해군과 같은 기종의 해상 초계기 운영으로 연합 해상 항공 작전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8A는 약 1년간의 전력화 훈련을 거쳐 2025년 중반부터 작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상공을 힘차게 날아오른 P-8A 포세이돈은 앞으로 하늘에서 우리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최고도의 성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